2021년 4월 어느 날 오후. 아, 지금 건우랑 하율이랑 하원할 시간이 돼가지고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왕주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네. 엄마 손잡아. 엄마 손잡아. 인형이 너보다 더 커. 하율아. 아유, 인형이 바닥에 다 끌린다, 하율아. 인형님. 하율 이리 와. 가야지. 연예인모. 자, 우리 뽀뽕 타러 갑시다. 연예인모. 이리 와. 차 타야지. 타. 올라. 다리 힘. 하율아. 왜? 아파. 아파. 엄마가 뭘 아프겠구나. 미안해. 자, 오케이. 나 이러고 갔다 왔구나. 어머나 세상에. 왕주는 건망증이 있다. 맨날 까먹어. 건우야,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코자기도 했는데. 코자기도 했구나. 또? 꽃장치도 했는데. 어떤 거 했다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진친거 가위바위보. 그러면은 엄마가 하율이는 너무 속상해요. 엄마를 닮지 않아서 정말 예쁘다. 아, 건우 엄마. 건우 엄마. 우리는 문이 열렸을까? 아, 키즈 카페. 응? 문 열려 있을까?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자. 우리는 갈 거 아니라서 확인 안 해도 돼. 확인해보자. 그거를 왜 확인하고 싶어, 건우야? 확인하고 싶어. 키즈 건우야. 카페에서 놀다 갈고요. 아, 키즈 카페에서 놀다 가고 싶구나. 오늘 집에 누가 왔어? 아니야, 오늘은 아무래도 다친 것 같아. 자, 집에 도착했어요. 고집을 부리는구나. 너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면 엄마가 어쩔 수 없어. 너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면 엄마가 간지럽히기. 간지럽히기. 손 씻을 거야? 네. 원래는 제가 애들을 하원을 하면서 퇴근 드리러 가는데 오늘은 일이 조금 일찍 끝났다고 왕조국장 찍는다 그랬더니 어디 가정적인 남자인 척 하려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있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제 또 이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가정적인 남자이고 싶었나 봐요. 손 닿는다. 오늘 너 키 많이 컸다. 갑자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영상 뭐 기획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나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때문에 아니야. 진짜 오늘부터 내가 좀 계획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다짐을 했거든. 근데 하필 오늘 이걸 찍네? 아니고? 여보가 이거 찍는다는 거 오늘 말해줬지. 근데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 이거 업데이트 날짜 봐봐. 가정적인 척하는 남자 기철이는 외조도 잘한다. TV 보지 말고 엄마랑 놀자. TV 보는 게 좋아? 그래, 사실은 엄마도 그냥 쉬는 게 좋아. 너랑 안 놀아주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쉬는 게 좋아. 엄마도 이게 좋아. 아유, 뭐 너만 좋니? 나도 좋다, 야. 아유. 왕주는 여전히 솔직하다. 엄마 열어볼게.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하율이는 뭐 먹고 싶어? 무슨 말이야? 전설이지? 아, 제가 오늘 방송하러 가는 날이라서 저녁을 해놓고 저는 이따 가서 먹방해요. 애들이랑 기철이만 주고. 그리고 사실 원래 잘 안 해먹는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좀 절약 모드에 들어가서 해먹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방송을 하러 가야 되는데 원래는 방송할 때 화장을 잘 안 했거든요. 요즘
이뻐 보이고 싶은가 봐요. 사람들이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도대체 누가 예쁘다고 했을까? 근데 또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그냥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필 좀 받으면 그럼 좀 진하게 할 때도 있는데. 하율아, 엄마 이제 일하러 갔다 올 거야. 슬퍼해 줄래? 엄마 갔다 올게. 하율아, 엄마 갔다 올게. 응? 빠빠이. 갈비탕은 하율이. 알았지? 밥 해놨고. 수고해. 갔다 와. 돈 많이 벌어와. 알았어. 많이 벌어올게. 조금 벌면은 못 들어올까? 세상에. 오, 좋다. 아, 방송하기 전에 신이나야, 방송이 재밌어. 텐션 업. 왕준은 여전히 흥이 많다. 아이쿠! 깜짝이야! 이번에 새로 설치한 블라인드예요. 방송하는데 뒤에가 육가공 공장 같다고 해가지고 어! 핑클! 영원한 사람. 어! 여름 안에서 와 좋다. 몰라. 대박. 사랑보다 그렇지. 노래가 이래야지. 투 해브. 왕주의 나이를 숨길 수 없는 성공 리스트이다. 그러면 조금 최신곡도 2009년 최신곡 I don't care. 제가 요즘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1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100만원 만들기를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 찍은 거 보이십니까? 오늘 1차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100만원. 이제 요 100만원으로 300만원 만들어야죠. 저는 원래 8시 반이 생방 시작인데 지금 7시 10분. 아직 1시간 조금밖에 남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하고 나면 제가 먹었던 먹방 영상을 엔드라이브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엽기 닭볶음탕 플러스 계란 먹었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워킹맘 왕준은 아직 잠들지 못했다. 어린이집에 이제 건의를 드려가지고 애들 식판 수저 이거를 업체에 맡기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런 쪽으로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왕주다.
아이들 등원 준비를 마친 왕준은 드디어 잠을 잔다. 다음 날 아침. 아무리 시끄러워도 왕준은 일어나지 않는다. 방으로 피신한다. 배고프고 답답해요. 우와, 동생인가요?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됐나 봐요. 원생? 그렇지. 귀엽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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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뽀 해주자. 거미야, 지금 몇 시야? 7시 반이야. 7시 반이야? 그럼 엄마 더 잘게. 네. 어? 건우는 네. 굉장히 너그럽다. 뭐라는 건지 자막 없었으면 못 알아들을 뻔했다. 늦게 자니까 그래도 희철이가 잘해줘가지고 제가 마음 편히 좀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아기가 엄마를 먹여준다. 고마워. 한 번 더. 한 번 더. 알았어, 가. 하율아, 엄마 인사해줘야지. 정신없는 등원을 끝내고 쉬는 듯하지만 사실 왕준은 별로 한 게 없다. 아, 너무 졸리다 진짜. 정수기가 너무 갖고 싶은데 기철이가 사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거기서 얼려. 뭐 얼마나 먹는다고? 여보 난 먹지. 난 맨날 먹. 난 맨날 먹어. 여보 출근 마실 거야, 여보? 출근 준비하는데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여보 아직 10시도 안 됐어. 10시면 이미 출근하고도 남았어야 될 시간. 자기는 샤워하고 나왔으면서. 나는 출근 시간에 아끼려고 샤워도 안 한다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유튜브 채널 분석을 하는데 1100명이 빠졌어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 괴물이 다가오는 줄 알았다.
아, 아니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목루가즘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방할 때, 아프리카에서 생방할 때 시청자들한테 이벤트로 떡볶이랑 이런 거, 신메뉴 나온 거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이벤트로 나눠주는데,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팬들은 제가 좀 직접 포장하고 있어요. 댄스 영상을 좀 주로 올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로 청하의 Dream of You를 제가 쳐보면은 좀 잘 어울리겠다 하셔가지고 안무를 봤는데,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다리 찢기를 먼저 연습을 하고 다리가 찢어질 수 있으면 그때 해야겠다. 그 영상 볼 수 있을까? 편집은 편집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 올리는 비공개 그리고 미공개 영상들, 그런 것만 제가 하고 있거든요. 편집을 제가 직접 하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이번에 올라갈 미공개 영상입니다. 연기력 대박. 배우해도 되겠는데? 얼굴도 되고 연기도 되고 이 정도면 착각은 자유다. 완벽한데? 그거야. 밥 먹자. 오케이. 12시다. 그거 있지, 샘플. 로제. 샘플 있지. 그거 먹자. 오케이. 왕준은 주로 신메뉴 샘플로 점심 식사를 한다. 아, 이거 혹시 물이 아니라 우유 넣고 우유 넣고 그 물을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우유 넣으면 더 맛있겠다. 물 넣으면 이게 갭 차이가 진짜 확실히 나요. 맛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아, 난 좀 싱거운 거 같아. 소스를 좀 아닌가? 끓이면 괜찮아질 정도이긴 해. 좀 매운 거 같다. 매운 맛이 있다. 원래 매 매콤한 원래 이랬어? 왕준의 패밀리 영상. 어제 뭐 접근데 브리핑 한번 해봐봐. 주말 농장 상추 따기 플러스 바베큐 파티. 여러 영상들을 조회를 해보니까 주말 농장에서 한 하기만 하면은 너무 재미없는 그림만 나오기 때문에 따먹은 상추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까지 담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촬영 날짜는 내일이고. 내일이라고? 내일 걸 오늘 얘기한다고? 뭐 하루 전이라도 얘기하면 다행이지. 안 하고 한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얘기한 거보다 낫다. 네, 이제 사무실 일은 퇴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애들 데리러 가기 전에 집안일 출근하러 갑니다. 인생은 출근과 퇴근의 연속이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오늘은 깨끗한 거야. 깨끗해. 한 번을 제대로 벗겨 놓은 적이 없어. 내가 좀 이렇게 뒤집어 벗기지 말라니까. 엄마가 되면 원래 다 저렇게 혼잣말로 잔소리를 하는 걸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왕주로, 늘 노력하는 왕주를 언제나 응원한다.